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홈술과 홈쿡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전통주와 안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12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요리 유튜버이자 전 저널리즘 교수인 아담 나구시아가 직접 막걸리와 김치전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영상에서 라구시아는 한국 전통주와 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술안주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해외 매체들은 앞다투어 한식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에서는 한식의 길을 따라 절대 실패할 걱정 없는 저녁 식사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팬케이크라는 설명과 함께 전이라는 단어 그대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제이 켄지 로페즈 엘트가 냉장고 속에 처박혀 있는 이런저런 식재료를 꺼내 바삭하고 감칠맛 나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한국식 전을 구워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이 켄지 로페즈 엘트는 MIT 공학도 출신으로 뉴욕타임스에 매달 음식과 과학에 대한 글을 쓰는 컬럼니스트입니다. 그는 푸드랩 과학을 통해 더 나은 가정요리의 저자이며 음식 비평 사이트 시리어스 이츠의 요리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 있는 워스톨 레스토랑 셰프 및 공동 오너로서 미국 요식업계에서 큰 활약 중입니다. 로페즈는 재료가 구하기 어렵고 틀에 박힌 한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쉽고 다가가기 쉬운 재료로 맛있는 한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냉장고 속에 김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를 이용해 김치전 맛을 내는 법을 알려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 것 같네요. 냉장고 구석에서 잊고 있었던 사워크라우트 병을 발견해 이게 여기 얼마나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피시식 소리가 나며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습니다. 레시피 개발자로서 나는 종종 냉장고에 남아있던 자투리 음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이용해서 해시나 프리타타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은 빨리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울 만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채소나 해물, 고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밀가루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굴, 조개를 넣고 해물파전을 만들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설날에 먹는 두툼한 돼지고기와 녹두가 들어간 바삭바삭한 녹두전도 될 수 있습니다. 파를 가지런히 놓고 얇은 달걀물을 얹어 부산의 유명한 동네 파전처럼 만들 수도 있고 매콤하게 발효시킨 배추와 고춧가루로 맛을 낸 김치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전은 후니킴의 뉴욕 레스토랑 한 잔에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전은 살짝 구운 조개와 양파, 차이브, 오징어를 옥수수 전분과 달걀 노른자, 베이킹 파우더와 소다수로 만든 묽은 반죽에 섞은 것이었습니다. 후니킴이 전을 뒤집어 튀김기에 넣자 얇은 팬케이크 상태였던 전이 부풀어 오르더니 통통한 3차원으로 변했습니다. 간단하게 팬에 구울 수 있는 전의 레시피가 그의 요리책 나의 한국에 나오지만 전은 그보다도 더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을 부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재료는 밀가루와 찬물에 추가할 재료 한두 가지입니다. 냉장고 야채 보관 칸을 뒤져서 10분이면 방과 후 간식이나 가벼운 점심 식사로 또는 막걸리를 마시는 밤의 안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전은 바삭하고 쫄깃하며 얇지만 묵직한 식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은 만들기가 아주 쉽고 실패할 확률이 적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재료가 무한 응용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반죽부터 시작해서 재료 비율을 더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나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밀가루 비율을 옥수수, 감자, 타피오카 등의 전분으로 조금 바꾸면 전이 조금 더 가볍고 바삭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밀가루 3, 전분 1의 비율을 좋아하지만 전을 만들 때 정확한 계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걀 흰자는 전이 구워질 때 부풀어 오르게 해서 오믈렛과 두꺼운 크레페 사이에 식감을 주는 반면 노른자는 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물 대신 소다수를 쓰거나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써서 혹은 둘 다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거품이 더해지면서 전의 가장자리가 얇고 속이 폭신해집니다. 더하는 재료로는 전을 굽는데 드는 몇 분 동안 익을 수 있도록 모두 얇게 썰어야 합니다. 대체로 저는 서양의 팬케이크보다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많은 야채, 고기, 해물을 넣어도 됩니다. 추가로 어떤 재료를 넣든지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물은 얼음물이거나 차가워야 하고 반죽은 최소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루텐이 형성을 억제해서 질기고 무거운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은 애초에 전을 만들게 된 것은 발효가 지나치게 된 사워크라우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김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맛있는 전이 됐을 겁니다. 내 아내인 애드리가 증명하듯이 나는 이것저것 남은 채소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를 전으로 하룻밤 만에 해결했습니다. 비록 이 많은 전을 어떻게 다 먹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해당 기사에는 미국 전역의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해 만들어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제 냉장고에 있던 김치로 이걸 만들었어요. 켄지가 예전에 일하던 시리어스 이츠의 레시피를 이용했죠. 한국 요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던 이 독자의 눈을 뜨게 해준 유익한 기사에 감사드려요.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문제를 해결했네요. 김치와 버섯을 넣어서 어서 만들어 먹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해물전이랑 김치전, 사랑해. 감칠맛 나는 전은 세계 유명 요리 중 가장 덜 알려진 영웅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전은 아주 간단해요. 반죽과 파, 파를 팬에 가지런히 놓고 고추기름을 조금 뿌리고 반찬죽을 올려요. 파가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워져 다른 채소인 줄 알게 돼요. 보통 간장과 같이 먹어요. 제 오랜 한국인 친구가 이 요리는 한국의 배고픈 학생들에게 미국의 땅콩버터 샌드위치와 같은 요리라고 말해줬어요. 반죽에 피시 소스를 조금 넣으면 전이 더 맛있어요. 저도 전을 자주 만들어 먹는데 즉석에서 만들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밀가루 양의 절반은 병아리콩 가루로 바꿔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더 섭취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든지 괜찮아요. 전분을 넣으면 더 바삭해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편식이에요. 일본의 오코노미야키의 한국식 같네요. 오코노미야키로 자투리 채소와 고기를 활용했어요. 한식도 시도해서 김치를 꼭 넣어봐야 되겠어요. 조개와 해물을 넣으면 맛있어 보여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저는 파티나 전통적인 명절에 대접하는 다양한 재료를 팬에서 굽는 요리예요. 저는 1609년에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코노미야키는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네티즌이 전을 일본의 오코노미야키 같다고 하자 대신 나서서 한국이 먼저라고 말해주는 모습도 인상 깊은데요. 미국 매체 포브스는 2021년 식품 분야 트렌드는 바로 한식이며 한국의 맛이 주류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지표는 바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김치 수출량과 함께 미국 현지에 8번째 한국 만두 전용 공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비고 만두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조 300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35%가 한국에서 40%는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한국 만두 생산 라인 가동률은 90%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식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음식이 됐고 해외에서는 더 이상 김치와 불고기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털어 밀가루와 슥슥 반죽해 전을 부쳐 막걸리와 한잔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